여러분, 마부위층이라는 말을 알고 있나요? 사자성어인데요. 갈, 마, 도끼, 부, 만들, 위, 바늘, 침이란 뜻입니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그런 뜻이에요. 시선이라 불렸던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이백 혹은 이태백이라고도 하죠. 그 시인의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이백은 아버지를 따라서 청나라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청나라에 있는 상의산이라는 곳에는 사람들이 다 훌륭하다고 하는 선생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산을 보내서 이백에게 공부하라고 했죠. 어릴 적 이백은 그 산에 처박혀서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재미가 없었대요. 그래서 스승 몰래 산을 내려왔어요. 산을 거의 다 내려와서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어떤 계곡에서 한 노인이 토끼를 열심히 쓱쓱쓱쓱 갈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이백이 궁금하여 노파에게 묻는 거예요. 할머니, 지금 뭐 하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바늘을 만들려고 토끼를 갈고 있단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백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으면서 에이, 그게 가능해요? 그랬더니 그 노파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당연하고 말고 중도에 그만두지 않으면 돼. 이 대화를 나눈 후 이백은 큰 깨달음을 얻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당나라의 시선이 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순수 이성 비판을 처음 읽고 들었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지금도 제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야기고요. 앞으로도 버리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중도에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중고책방을 가면요. 많은 철학책들이 앞에 몇 장만 조금 낙서가 있고요. 그 뒤로는 깨끗합니다. 어렵다는 이유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이유로 다 초반에 포기를 하죠. 99%가 그래요. 그리고 그 철학책들을 소개해준 2차 서적이나 더 쉬운 책을 찾아서 개념만 몇개 알고 그에 관련된 단편적인 내용만 몇개 아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건 공부가 아니더라고요. 공부는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변하는 것이더라고요. 저도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읽기 전에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한 권의 책이 제 삶의 모든 태도를 다 바꾸어 주었어요. 그래서 저에겐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 너무나 소중한 책이고, 그리고 이 책을 너무나 쉽게 대충 지식만 전해주는 것처럼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알려주는 많은 학자들과 많은 컨텐츠들이 싫어서 강독을 하였습니다. 2년이란 시간이 걸렸어요. 과연 내가 다 끝마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 마부위침의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이 제 동영상을 보고 같이 함께 순수 이성 비판을 읽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책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도 이런 정신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이 꿈꾸었던 그런 삶들을 하나하나 이뤄가지 않을까요? 이런 저의 태도는 어쩌면 랑시에르가 무지한 스승에서 이야기했던 것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그 이야기에 다 동의할 수 없지만 적어도 스승은 학생으로 하여금 그 책을 온전히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쿠토를 가지고 예를 들면서 우리가 맨 처음 글을 배우거나 아이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줄 때는 책부터 읽히게 하지 그것의 문법부터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문법을 우선했던 영어 교육이 잘못됐다고 해서 요즘엔 책과 회화로 우리나라 영어 교육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 철학책도 그 저자의 1차 텍스트를 봐야지 저 세계사나 개론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문법을 먼저 접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제대로 된 철학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언제나 어떤 학자의 1차 텍스트를 우선에 두고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안타깝지만 100% 시전할 순 없지만 그래도 언제나 기본은 1차 텍스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1차 텍스트를 함께 읽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공부하고 싶다고 연락을 할 때 많이 고민되었던 게 과연 철학을 하나도 모르는데 철학은 좀 어느 정도 교양도 있고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가능할까? 그래서 참 망설이다가 겨우 연락을 했다고 해요. 물론 그분은 지금 너무 재미있어 하시고 너무 즐거워 하시고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에 철학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에 인생의 가치를 느끼고 참 지금 삶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리고 본인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아 나를 달라지게 만들었던 이 책이 저 사람도 달라지게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보니까 뿌듯하고 제가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철학책은 아무나 읽을 수 있습니다. 마부유침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읽는 사람 그리고 곁다리로 지식이라든지 개념만 조금 아는 방식이 아니라 저 책을 놓고 꾸준히 읽는 사람 좀 느리더라도 천천히 가는 것 같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는 사람이 철학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가장 빠른 철학 공부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순수 이성 비판 콘텐츠를 올리는데 거의 2년여의 시간이 걸렸죠. 순수 이성 비판만 쭉 했다고 하면 더 빨리 끝냈을 수 있겠지만 6개월 동안, 1년 동안 겨우 몇십 명, 100명이 될까 말까 한 구독자를 견디는 것도 꽤 저에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어서 제가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리고자 다른 컨텐츠도 올리다 보니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도 정말 끝까지 따라오셨다면 칸트를 아주 잘 이해하게 되셨을 거예요. 못 믿겠다고요? 제 동영상 말고 다른 동영상을 보시고 제 강의 말고 다른 분들의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잘 들릴걸요? 제 것만 보면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엔 이렇게 격려는 불특정한 상대로 그런 대상들에게 하는데요. 마부이침의 자세로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피하기보다는 내가 직접 부딪혀 버리라 하는 자세로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 이 자세로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이 삶에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삶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끝까지 순수 이성 비판 강독 동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찾아오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명씩 한 명씩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우리 수강생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하다못해 중국이나 미국에서도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인사드립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끝까지 한 권 한 권 강독해 나가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서 인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